트렌드 염정의 열정 투자 1월 2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을 보신 분들은 피로도가 엄청나실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최근에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사실 큰 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고객분들하고 전화통화도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분들이 지금 최근 시장 상황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좀 토로하시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저한테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신데, 여러분들도 최근 시장은 참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도 댓글에 항상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한테 힘을 주시고자 댓글 남겨주시고, 감사 말씀 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시고 수익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제가 부족한 점 있는지 항상 생각해 볼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또뭐 저한테 제안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시나요? 우리 이트렌드 이제 개편 예정에 있잖아요. 개편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새로운 코너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코너 어떤 이런 것좀 해주세요라고 또 아이디어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아이디어 회의를 했는데, 뭔가 좀 번득이는 아이디어와 함께 좀막 엄청 좀 상큼한 신선한 코너를 하고 싶은데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의견 있으시면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리포트도 좋고 한데, 리포트 종목 이야기도 좋긴 하지만 지금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겠습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겠는데요. 오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지수는 약보합에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먼저 코스피 먼저 볼게요. 그래도 코스피는 시장에서 이제 뭐 1월 이후로 조금씩 흘러내렸다가 조금 반등이 나왔지만 약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아직까지 오늘은 시장이 지수를 돌리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네요. 거의 비슷하게 최근 흐름을 가져갔는데 오늘도 코스닥은 0.4%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올해 1월 고점 2675에서 지금 2469까지 빠져 있고요. 지금 일단 1차 바닥을 확인을 한후 2450선 위아래로 지금 움직이면서 약보합 상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0.4% 하락을 했고, 일단 계속해서 이제 뭐 밑꼬리를 오늘 달고 다행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850선에 대한 돌파가 아직까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좀 흘러내리면서 아직까지는 뭐 다시 추가 하락보다는 바닥을 잡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렇게 움직임이 사실 좀 저조한 데 비해서 종목별 변동성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종목별 변동성 중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대형주는 움직임이 좀 약합니다. 하지만 중소형 개별주들의 움직임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 잘 가는 종목들이 눈에 좀 띄고, 내 종목은 좀잘안 가고, 특히나 대형주들은 오히려 지금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대한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강한 장세인데요. 여기서 제가 여기 써놨죠. 제가 이런 멘트 잘안 써놓는데, 지금 나만 힘든 거 아닙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힘들고, 시장이 다 잘, 어떤 종목들은 잘 가는 것 같지만, 그 종목들 보시면,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종목들 쉽게 접근하기 좀 힘들다. 그렇다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종목들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그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것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바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바로 접근한다라기보다, 내 포트 내에서 조금 쳐낼 만한 것들 먼저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종목들 중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래된 종목, 너무 장기 보유하셨다라는 종목들은, 그래서 손실이 큰 종목들은, 시간이 가도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종목별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종목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면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들은 일정 부분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쉬운 상태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의 흐름입니다. 선물 쪽에서 순매도가 좀 줄었고요. 그리고 기관은 선물을 지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별 일별 투자 현황인데요. 일단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 기관 순매도를 보였지만 그 규모는 좀 다소 적은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는 하지만 외국인 기관 연일 다시 2거래 연속 매도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코스닥 쪽이 오늘 좀 약세, 2차 전지가 쉽사리 하락한 최근에 급락한 부분에 대한 만회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선물 수급은 잘 제가 따로 보여드리진 않는데, 오늘은 선물 수급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선물 쪽에서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입니다. 선물 쪽에서 1월 달 이후로 보게 되면, 1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를 거의 퍼부었습니다. 퍼붓다시피 했어요. 1월 3일부터 해서 1조 6천, 뭐 거의 저 도, 어, 했 계속 순매도를 보이다가 외국인이 어제 순매수로 선물 돌아섰고 오늘도 거의 거의 뭐 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오늘은 뭐 마이너스 규모가 순매도 금액이 거의 적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대신에 선물은 계속 지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물 쪽은 조금 아직까지 수급의 방향을 잡긴 어렵지만 선물 쪽을 보게 되면은 수급 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좀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연초 대비 우리가 10월 말 기대에 부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시장에서 좀 기대를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빠지는 장이었고,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한두 차례 폭락으로 인해서 그 상처가 아직도 메워지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연일, 뭐, IT, 미국의 IT 종목들을 연일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사실 너무 상대적 박탈감이 좀 크게 우리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IT 대형주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수 내에서 상위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종목별로는 오히려 조금은 좀 홀딩하면서 기다려야 될 부분이 좀 있는 시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물론 거기서 모든 종목을 다 홀딩하라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 홀딩만 하고 계시면 안 되는 종목들에 대한 구분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세 섹터, 중소형 종목들, 반도체 쪽에서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 제가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뭐 11월부터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하늘을 모르고 지금 치솟고 있죠. 정말 세게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종 모든 AI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강한 건 아니었었죠. 예를 들어서 뭐 퀄리타스 반도체도 지금 변동성이 최근에 좀 주어지면서 대응하기 힘든 종목이 되어버렸고,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한 2, 3, 2주 정도 하락 조정이 있은 후 다시 반등은 나왔지만 오늘도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연속성이 지금 5일 이상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저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IT 대형주 쪽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일단은 조금 유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고 SK하이닉스도 이제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많이 회복을 했죠. 14만 1000원대까지 회복을 했고 거기에다가 뭐 최근에는 뭐 SK하이닉스의 뭐 HBM 관련 국산화 장비 확대에 대한 이런 수혜로 관련 종목들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뭐, 한미 반도체, 주가, 계속 다져나가고 있고, 추가 하락 없이 일단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역시나 그래도 반도체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이야기 뭐 계속, 뭐 AI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AI 쪽에 대한 부분 우리가 놓고 지금 갈수 없습니다. AI에 연결된, 지금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 모두 다 AI에서 파생되는 AI 스마트폰, AI 뭐 XR 기계, 뭐 비전 프로, 애플의 비전 프로라든지, 그리고 AI 쪽에서 파생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 그리고 AI와 연결될 수 있는 의료 AI 쪽, 그리고 로봇도 결국은 AI와 맞물려서 움직이는 신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AI가 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단연 키워드다라고 볼수 있고요. 오늘도 KB증권에서 AI 관련된 리포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어떤 스탠스로 계속해서 리포트를 내는지 관찰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AI 전쟁은 시작되었다입니다.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 선택 아닌 필수 상황이다. 우리에게 필수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도 필수도 있지만, 이것도 있죠. 기업 입장에서, 기업체 입장에서도 이 AI를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누가 더 먼저 공격적으로 시장 선점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ChatGPT로 AI 열풍이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부분이 산업 전반으로 AI와 생성형 AI 밸류체인이 형성이 됩니다. 제가 이제 리포트 볼때 저의 생각과 제가 시장을 보는 관점과 비슷한 리포트가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저랑 반대되는 의견에 있는 리포트라든지, 완전히 상반된 의견, 내가 의견과 다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저의 생각을, 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 리포트라고 하면은 정말 반갑죠. 내 생각이 맞았구나, 라는 확신을 좀 서게 되고, 최근에는 AI 관련된 리포트들을 쭉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나온 리포트가 제 의견과 좀 많이 일치를 했습니다. AI 시장 규모는 당연히 이제 고성장한다는 건뭐몇 차례 설명을 드렸고요. 스마트폰, PC, 그리고 자율주행 쪽, 그리고 뭐 금융보안, 메타버스, 로봇, 헬스케어 쪽으로 응용처가 확대되고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계속 파생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는 CES에서 대표 기업들의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는 AI 폰 출시를 이야기했고,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SDV 전환 속도를 이야기했고, LG전자 역시도 AI 도입하겠다, 미래 컨셉카, 스마트 홈,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섞어놓은 개념 정도 됩니다. 아마존 역시도 대규모 언어 모델 LLM으로 구성되는 음성비서 BMW와 시연을 한다라는 것, 결국은 또 스마트카와 연동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로레알은 패스, 뭐 월마트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AI를 어느 하드웨어로 연결시키느냐, 스마트폰, PC, 그리고 새로운 폼팩터인 쓰는 글라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동차 쪽으로 확대되는 국면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AI 시장 밸류체인 대표 기업 여기에 잘 나와 있으니 한번 천천히 그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AI 인공지능 사업의 분류가 이제 우리는 하드웨어 쪽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AMD 같은 GPU 그리고 슈퍼컴퓨터 쪽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HM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이고, EUV 뭐 공정 쪽 장비 쪽으로 움직였고, 최근엔 AI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GPT 스토어가 나오면서 GPT 스토어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런 종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거기에 입점을 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 그림에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텐데 좀 보면은 한 절반 정도밖에 이해가 잘안 돼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여기에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제가 특히나 이 리포트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AI 관련된 국내 주요 기업 여기 리스트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해 놨습니다. 뭐 삼성전자 최근에는 소개드렸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 한미 반도체, 인스웨이브 시스템, 이 종목은 GPT 스토어에 체포 시스템 등록을 해놨죠. 뭐 칩셋 미디어, HP, SP 전반적으로 종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에 익히시고 종목마다 어떤 쪽에 어느 쪽으로 포함이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민 저도 많이 해요. 반도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입니다. 반도체 다 좋아요. 근데 나스닥,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너무 많이 최근에 올랐습니다. 나스닥 그 IT 기업들이 너무 많이 빠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다는 생각해요. 계속 신고가로 갈 수도 있겠지만 시장은 쉬어가려고 하는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쉬어갈 때 그러면은 우리나라 반도체도 혼자 달릴 수 있느냐? 그러긴 쉽지는 않죠. 그러면 같이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나스닥 쪽에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 그런 신호가 좀 살짝 오고 있죠.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고 뭐 AMD는 잠깐 또 빠지는 조정을 좀 받으려고 조금은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반도체 종목들 너무 사실 좀 범주가 너무 크고 종목이 너무 좀 다양화됐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시장이 만약에 반도체가 좀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관련 특히나 AI 반도체 관련 ETF 매수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의 이제 포트 내에서 구성을 할 때, 만약에 종목별로 대응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관련 섹터의 ETF 중에서 거래량 좀 많고, 규모가 좀큰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의 방향은 맞기 때문에 그러한 트렌드 흐름을 잘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일부 종목으로 변동성이 좀 감수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ETF 쪽에 대한 매매도 고려해 보실 수 있고 ETF를 선택하실 때는 잘 아시겠지만 ETF의 주요 종목들, 주요 구성 종목들, 그리고 그 구성 종목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종목이 전체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거래는 활발히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우리가, 이제 최근에 너무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또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종목별로 다살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다 아니면 다시 그래도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2차 전지 관련된 ETF 국내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 활용하셔가지고 체크하셔가지고 종목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어려운 만큼 남들도 다 어렵습니다. 너무 상심하시지도 마시고요. 너무 지치지도 마시고요. 그냥 조금은 지금 시장을 좀 덤덤히 보시면 좋겠고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 차원에서도 그렇게까지 우리가 비관적일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다시 외국인들의 순매수 들어 매도세가 줄여나가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일단은 지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리스크는 이제 미국 지수가 너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고점을 가다 보니 이게 좀 눌릴 수도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 부분은,
뭐큰 조정보다는 일시적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은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 좀 어려우시겠지만 시장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내 포트 내에서의 종목 관리, 필요 없는 종목 쳐내자 그리고 일단은 눌려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자리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수익에서 마무리하시는 그런 전략까지.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한다? 또 기다린다? 아닙니다. 수익이 나면 지금은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장 흐름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요. 언제든지 잘 나는 너무 어렵다,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연락처, 제 상담하실 수 있는 연락처랑 카카오톡 다 열려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힘내시고 우리 금요일에는 시장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 올 때는 좋은 이야기 많이 해보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트렌드 강웅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